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오 예.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K-POP계의 금쪽이들 골든차일드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며 10개월 만에 컴백했는데요,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비주얼과 퍼포먼스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을 리플레이하게 되는 골든차일드는 못 막지? 오늘은요 골든차일드의 위트남 시범, 매주찬 메인보컬 주찬, 막내 온탑 보민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쥬! 이번 주 잘해요.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젠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예. 골든차일드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쪽이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게임 너무너무 사랑하는 골든차일드 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잘 치고 나오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잘생긴 친구.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골든차일드 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민씨 세 번째 잘생긴 친구. 아, 예. 아 우리 모두의 생각이 그렇죠? 아, 뭔가 역순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아니 진짜 오랜만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또 만나는데 지난번에 지범 씨 가면서 보민 씨가 형들하고 왔었거든요. YG 하고 대열 씨하고 네, 그렇죠. 우리 막내가 이제 왔다가 그때 가면서 정말 곧 돌아올 것처럼 금방 컴백할 것처럼 맞아요. 그러고 나갔는데 네.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보민 씨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 다시 오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아니 근데 우리 잘 지내요. 우리 큰형 대열 씨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대열이 형이 예. 정말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예. 네. 지금은 또 국방의 의무를 하러 그러니까 네, 떠났습니다. 예. 떠나서 예.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또 저희 멤버들하고도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네. 너무너무 잘 지내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합니다. 야, 요즘에는 휴대폰도 쓸 수가 있으니까 네. 아니 네. 그래서 이번 곡 리플레이 무대 보고 뭐 어떤 반응인지 대열 씨는 대열 형이 항상 모니터를 자주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뮤비 나왔을 때도 그렇고 네. 첫방 했을 때도 그렇고 거기 같이 계신 군인분들과 함께 모니터를 했대요. 어떨하게 리플레이 네. 네. 근데 거기서 200분이 되시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네. 기립박수를 치셨다고. 네. 진짜? 네. 우리 대열이 형 덕분에 또 함께 우리 군대에서도 저희 네. 골든차일드 이름을 알리게 되지 않았을까. 아니, 아니면 혹시 그 골든차일드 무대 다음 분들이 이제 뉴진스라던가 걸그룹이셔서 이게 역할까지 친 것 같긴 한데 나 드디어 나온다 네. 엔딩과 이렇게 맞물려서 한 거 아닐까. 그죠. 근데 뭐 골든차일드 대열이 형도 우리 네. 대열이 형이 우리 부대 내에서 골든차일드를 많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원래 장병들은 항상 이제 걸그룹 위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쵸, 일단 한번 골차를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남자들이 봐도 정말 섹시하고 힘 맞아요. 있는 무대. 계속해서 장병들한테 큰 사랑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든차일드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네. 팀명이 다섯 글자잖아요. 그죠. 예전에 팀명이 다섯 글자인 팀과 요즘에 팀명이 다섯 글자인 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몬스타 X 이렇게 그죠. 팀명이 다섯 글자인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겁니다. 어떤 팀들이 있었는지 먼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할게요. 미니홈피 세대들은 이 노래에 심장이 요동칠 겁니다. 도토리 다섯 개가 아깝지 않은 명곡을 만든 힙합 듀오 프리스타일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모두 다 되돌릴 수는 없겠지.
스타일 Y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도토리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아 네.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 막내. 네. 알아요. 저는 알긴 아는데 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아, 그래? 1년 차인데도 한 살 차인데도 이렇게 그 문화적 차이가 나네요. 20세기와 21세기 차이라고. 아 국어와 빵빵. 그렇네 그렇네. 아, 근데 도토리를 쓰긴 했었어요? 너무 많이 썼죠. 그때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도토리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듯이 그 미니홈피 음악을 샀어야 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도토리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 바꿀 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음악 바꾸는데 쓰셨고 그쵸, 그쵸. 주찬 씨는 네네. 저도 그 옛날에 미니홈피에 예. BGM 차트라고 있었잖아요. 있었죠. 저는 그 BGM 차트의 상위권을 제 미니홈피에 안 담았으면 어? 약간 한이 맺힐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미니홈피 꾸미고 친구들과 박미홈록 쓰고 아. 일촌평 쓰고 하는 걸 좋아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인싸셨네요. 그, 아, 주찬 씨는 사이에서? 뭐 지금도 예, 예 인싸니까 아니. 아니 그래서 미니홈피가 복구됐는데 문제, 네. 문제 없어요? 저 그때 예. 탈퇴시켰어요. 저도요. 대열이 형이 탈퇴시키라 그래가지고 네. 대열이 형이 그때 데뷔하기 전에 탈퇴시키라 그래서 싹 다 탈퇴했습니다. 아~ 복구해도 안 생기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아쉽긴 해요, 근데. 아 아쉽네. 네, 그때 추억을 다시 되살려 보고 싶긴 한데. 그래, 맞아요. 그냥 왜 그냥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아쉽네 또. 아 프리스타일의 와이드 러블리즈 미주 씨가 노면무한이에서 커버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죠. 혹시 뭐 커버 계획이 있는 혹은 커버 하고 싶은 곡 있어요? 아 나 이거 좀 해보고 싶다. 보민 씨 있어요? 커버 하고 싶은 거요? 네. 네. 저는 커버하고 싶은 노래보다 예, 이번에 저희 있어요? 수록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예, 예. 그거를 한번 다른 방송이나 예능 나왔을 때 네. 한번 보여드리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무대를? 네. 그쵸, 그쵸, 그쵸. 어떤 무대 혹시? 저희가 이번에 수록곡이 발라드가 네. 되게 이 요즘 날씨에 어울려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날씨에 어울리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떤 곡이요? 저는 Knocking on My Door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그 무대 두 분도 함께 하고 싶어요? 보민 씨 네. 혼자 하는 걸로 네. 혼자서 잘 꾸려가지고 솔로로 무대 하는 걸로 아 이목걸이 빠지는 건가요? 아 갑자기 쓱 빠지시네요. 네, 궁금해요. 보민 씨가 혼자 하는 골든차일드의 노래. 아니 너무 하시네 진짜 너무해. 아 Knocking on the Door 여러분 나중에 네. 뭐 전체 무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보민 씨 파트 휴대폰으로 올려주시면 되잖아요. 좋죠, 좋죠. 나중에 네. 아, 우리 동생 막내 하고 싶다니까 아, 하고 싶으면 해야죠. 네, 해야죠. 나중에 또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시간 네. 될 때 부탁드려요. 네. 네. 자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다인원 그룹의 장점인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이달의 소녀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플랫데트르고 있습니다. 이달의 소녀가 현재 월드 투어 중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6월, 7월에 미주 투어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아, 그 어떠셨는지 기분이. 첫 번째 미주 투어. 그죠, 네. 그죠. 저희가 이제 미주 투어를 처음 갔는데 거기에 계신 이제 골드니스 분들이 저희를 몇 분이나 찾아올까라는 좀 걱정도 많았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많은 또 골드니스 분들이 그 저희의 응원봉도 들고 예. 오셔가지고 와. 그럼요. 앞에서 좀 그루브 있는 또 춤선도 보여주시면서 예. 같이 즐기는 무대가 됐지 않나. 행복했어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아니 산호세를 시작으로 네. 그쵸, 여러 곳을 갔는데 맞아요, 맞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사실 전부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그 지역의 특징도 있었고 예. 거기에 계신 골드니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저희가 무대할 때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추임새나 뭐 환호성이나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날려주셔서 어떤 추임새들을 넣어주세요 보통? 저희 골든차일드가 무대를 하면 네. 대부분 이제 저희 응원법이나 예. 뭐 박수 함성 정도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는 약간 좀 남달라요. 어허. 약간 우우우우 하면서 아~ 이 흥을 돋아주거나 예. 아니면 거기 앞에서 저희 춤을 같이 춰주신다거나 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래서 열정적이시네요. 네, 진짜 다른 열정을 또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응원법을 위주로 많이 듣는데 그죠, 그죠. 저희가 해달라고 또 영상을 예.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봤습니다.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아니 그 시카고에서 택땡 영상 찍은 거는 그 뒤에 시카고 네네네네. 그거는 실제 시카고 맞습니다. 해서 시카고 네. 극장 앞에서 저희가 근데 그 멋있었어요 그거. 사실 저희가 그때 맥주 한 잔씩 걸치고 돌아다니다가 예. 극장 앞에서 우리 사실 챌린지를 할 생각이 딱히 없었는데 예. 맞아요.
이거는 남겨야겠다 싶어서 그때 멤버들끼리 가서 네, 춤을 한번 남겨 왔습니다. 오, 그래서 멋있었고 뒤에 막 버스 지나가고 막 난리도 네,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날 또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네, 제가 그 멤버가 네 명이 있었어요. 예, 어, 근데 왜 한 명?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세 명이서 뭐 하기로 이제 작전을 세운 거예요. 아~ 제 의상이 조금 별로였는데 네, 옆에 그래도 끼어 들어가가지고 네, 춤을 췄던. 아, 네, 멋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봤고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부드러운 시폰 빵 같은 음색을 가진 분들이죠. 달달한 음색을 가진 클래식 화이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주찬 씨가 한번 불러주면 진짜 멋있을 텐데. 아, 감사합니다. 이거 노래 너무 좋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예, 그렇죠. 네. 정말 너무 잘 어울려요 주찬 씨랑. 진짜 예. 다음에 한번 쉬폰 같이 한번. 네. 숨겨왔던만 되나요? 숨겨왔던? 숨겨왔던.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와. 야.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되네요. 너무 잘 어울리죠. 제 생각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행하시죠. 주찬 씨 나중에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무대에서 보면 더 좋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네, 한 번만 봐도 자꾸 리플레이해서 보고 싶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금동이들 골든차일드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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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아, 너무 멋진 곡입니다. 리플레이. 아, 감사합니다. 예, 뮤직비디오 때 혹시 비하인드 뭐 촬영했는데 편집이 됐다거나 아니면 아, 뭐 있어요? 있죠. 진짜 혹시 뭐예요? 진짜 대칭찬을 받았던 이제 저희가 그 저희 골든차일드 멤버가 네, 다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거를, 감옥 같은 곳에서. 네, 감옥 같은 곳에서. 네. 이거를 우리가 탈출하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진 뮤직비디오인데 네, 제가 이제 동현군이 들어와요. 네. 제가 이제 좀 가소롭다는 듯이 저는 이 팀의 대장인 거예요. 네. 제 그때의 시나리오는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쟤는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다. 내가 그런 애를 보면서 쟤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네, 그런 내면의 표정 연기를 네, 하고 감독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연기를 잘한다. 네. 근데 그 싹 날라갔어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쉬워라. 제 슥 지나가지도 않고 그냥 사라졌더라고요. 아, 그거 그러면 나중에 B컷으로 네, 주찬 씨 휴대폰이나 어디에서 나중에 한번 SNS에 올려야 되겠네요. 사실 제가 팬분들께 네, 공개를 드렸어요. 네네. 뮤비가 나온 첫날에. 네. 근데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감독님이 편집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큰 그림이 그랬나.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네, 다시 한번 그 연기를 다시 한번 네, 집중해서 볼게요. 그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아, 그 지범 씨는 네, 재현 씨하고 체스. 아, 맞아요. 네, 어떻게? 그 체스가 이제 골든이스 분들은 체스를 정말 두는 걸로 보시는데 네, 그게 그 체스로 암호를 어떻게 보내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탈출을 할지를 체스로. 야~ 또 비하인드가 있다면 네, 그 재현이가 체스를 정확하게 잘 못 둡니다. 아~ 말을 어디 둬야 될지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감독님께서 빠르게 시간을 돌릴 테니까 네, 그냥 아무데나 나라고 계속 이렇게 빠르게 손만 왔다 갔다 하는 네, 신을 네, 찍었어요. 근데 보이긴 네, 너무 잘 두어 보였거든요. 네, 근데 재현이가 자기 말도 아닌데 네, 제 말 가지고 막 네, 진짜 모르는 거네요 그냥. 왜냐면 니 거 내 거 아예 그 그냥 니 편 내 편이 없는 거죠. 네, 왕을 그냥 막 들고 가더라고요. 찐 비하인드네요. 아, 근데 뮤직비디오 너무 이번에 멋지게 나와가지고 많은 네, 분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 보민 씨는 지난주 금요일에 네, 엔딩 요정으로 네, 보라타 하는 거 너무 잘 봤습니다. 싹 바뀌었거든요. 예. 반전으로 너무 잘했죠. 사실 이게 제가
금토일 다 엔딩을 네. 맡았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시간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네.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잘해야죠. 그래가지고 네. 인기가요 때는 네 어떤 부담 예 제가 고양이 귀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그거 봤어요 그거 봐, 예, 예. 생각을 하다가 네. 이제 작가님들한테도 아이디어 넣고 해가지고 이게 엔딩도 하루하루 발전하는 엔딩이 좋죠. 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본인은 어때요? 아, 저 만족스러웠는데 예. 멤버 장준이 형이 예. 좀 아쉽다. 갈 길이 멀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번 주에 엔딩이 잡힌다면 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각한 거 있어요? 이번 주에요? 네. 최대한 귀엽게 한번 해보려고. 아, 귀엽게. 네. 귀엽게. 아, 두 분도 생각하신 엔딩 이제 활동하면서 네. 계속 엔딩 걸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하신 거. 지범 씨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엔딩 포즈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범 씨. 야심차게요? 네. 정말 네. 살인적인 애교를. 네. 저는 이제 고양이 귀를 했으니까 예, 예. 또 팬분들이 저한테 좀 이제 곰돌이 인형을 닮았다고 하시거든요. 네네네. 곰돌이? 네. 너무 닮았죠. 이거? 그래서 이거 말고 네. 네. 이거 말고 곰으로 가야 되죠.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요. 귀여워. 네. 또 아버지가 예. 지범아 그 보고 TV 보고 있는 근데 너 왜 엔딩 안 나오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곧 나와요. 네, 그 타이밍이 네. 아직 아닙니다. 예, 예.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번만 살짝 보여주실 네. 수 있어요? 3, 2, 1, 큐. 아, 우리 장병분들이 기립박수 할만 해요. 귀엽다, 네. 귀엽다. 아니 근데 의미도 있고 네, 이거 괜찮죠, 괜찮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찬 씨는 엔딩. 저는 사실 그 엔딩을 쪼아주는 역할이에요. 예. 이제 보미 씨가 항상 잡혔잖아요. 예. 그럼 제가 센터에서 있거든요. 예. 보미 씨 보면서. 내가 저거보단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눈빛으로 보민이를 좀 네. 째려봅니다. 아, 쳐다봐주는 고양이를 이렇게 했잖아요. 어, 네. 예, 예. 보민이가 아직 멀었어요. 아직 카메라 각도를 잘 모르더라고요. 아, 네. 네네.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도 이렇게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 처음에 딱 끝나자마자 네. 바로 이렇게 가야죠. 바로 바로 막힘 없이. 귀여워 귀여워. 대대장님도 일어나셔서 박수 칠 것 같아요. 어, 주찬 씨도 양손으로 또 양손 하트도 너무 귀엽습니다. 보민 씨는 아직 멀었어요. 네. 분발합시다. 분발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이번 주 화이팅. 아유, 자 보민 씨 힘들겠다. 진짜 어떡하냐.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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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이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요 설렘 세포가 몽글몽글 피어올라요. 스윗 하모니, 스윗 솔로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나 지금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 스윗서로 사랑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돌 인간극장을 제가 재밌게 봤는데 아, 너무 재밌었죠. 우리 이제 지범 씨가 우리 보민 씨 그 짐을 잃어버린 그 에피소드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풀고 싶다, 잘 풀어야죠. 뭐 여기까지 봤는데 네. 어떻게 잘 풀었어요 그 뒤에? 그때 상황이 이게 보민이 짐이 아니고 네. 제 짐이었어요. 네, 네. 제 짐을 이제 음식집에서 두고 왔는데 네. 그걸 이제 찾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짐을 잃어버린 본인이 가야 되지 않냐.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못 듣고 예. 뭐 제가 안 갔거든요. 예. 그래서 보민이가 대신 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해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됐어 그래가지고. 아, 지금 오만합니다 지금. 아 괜찮아요? 네. 아니 근데 한 달 동안 상처를 좀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네. 괜찮아요 보민 씨?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 네. 지범 씨 너무 했네요. 제가 그걸 너무 그 쉽게 생각했나 봐요. 아. 바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네, 너무 오래 가가지고. 아, 그 네. 지금은 괜찮은 거죠? 지금은 또 보민이가 넓은 아량으로. 아. 품어줬습니다. 아 그럼 보민아 쳐다보면서 보민아 사랑해 하고 한번 안아주세요. 네. 손 잡고 손 잡고 네, 주세요. 한번 해줘요. 아 양손 잡고 네. 해주세요. 눈 마주치고 네. 사랑해 보민아 고마워. 아, 안아주세요. 어디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주차 씨 왜 저를 보고 저 이제 남자끼리 그러면 좀 네, 그렇죠. 네. 어 아니 근데 항상 보면 보민 씨가 항상 영상에 보면은. 그 놀리는 아, 정말 그 정말 놀리는 그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왜 굳이 그 많은 형들 중에서도 딱 찍어서 우리 지범 씨를 그렇게 놀려 먹는 건지 이게 놀리는 사람들은 네. 다 알 텐데 네. 반응이 좋아요. 리액션 좋아요. 리액션이 좋아요. 아, 그럼 못 참죠. 네. 네. 그래서 계속 타겟이 타겟.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형이 이런 표정을 짓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쾌감. 아. 짜릿함. 예. 짜릿함까지 예. 느낍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장난은 이어질 예정입니까? 이번 주 기대하시죠.
아, 이번 주? 어, 이번 주 기대. 어. 아, 근데 지금 지범 씨 표정 보니까 왜 놀리는지 알 것 같아. 네, 제가 이렇게 계속 받아줬다면 이제 묵묵한 바위처럼 계속 버티면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 아, 일단 한번 버텨는 보세요. 네. 아, 근데 이번 주가 왠지 너무 기대가 된다. 네. 왜냐면 이번 주에 여기 생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생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일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죠. 어, 뭐 제가 이렇게 형한테 관심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게 관심이었나요? 기대하겠습니다. 관심이에요, 관심. 네. 자, 그리고 이제 스위스로우가 뭐 가수로서뿐 아니라 라디오 DJ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주찬 씨가 또 이제 뮤지컬 배우로도 이제 정말 많은 작품을 했더라고요. 뭐 강연 떠났다부터 해서. 오네어도 네네 제필이 형이랑 같이 예, 네. 그리고 뭐 이퀄 뭐 진짜 많은 작품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 장르 중에 하나고요. 네, 좀 뭔가 재밌더라고요 하면서 네. 행복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아 여기서 나한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혹시 탐나는 작품 있습니까? 사실 뭐 저는 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모든 뮤지컬을 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와. 해보고 싶고 사실 제가 좀 뮤지컬이 요즘 들어 많이 관람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또 조만간 또 킹키부츠라는 뮤지컬을 보러 가고 싶고. 아, 보러 가고 싶고. 보러 갈 예정이고요. 근데 네네. 그 작품도 진짜 유명한 작품이라서. 너무 유명하죠. 네. 너무 재밌는 작품이고 네. 거기 또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네네. 연출님도 저 이퀄 같이 해주셨던 연출님이셨고 한선천 무대. 선천이 네, 형도 엔젤스라는 네. 그 또 뒤에서 열심히 또 무대를 빛내주고 계시고 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뮤지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킹키부츠의 관계자 여러분 우리 주찬 씨 앞으로 연락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찰스 역할을 맡은 주찬입니다. 이거 한번 하고 싶네요. 네네. 아, 그럼요. 우리 찰스 역할로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루어지거든요. 아, 이루어지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골든차일드 추찬 지범 보민 함께하고 있고요. 예.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골든차일드 러브게임 혹은 골든차일드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한 번은 삽니다. 제주 애월에서 백허그하는 모습 여섯까지 개그우먼인 분들이 영역을 확장해서 K-POP까지 노렸습니다. 저세상 청순돌 셀럽5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너무 슬프잖아 눈물이 날 것 같아 셀럽5 안 본눈 삽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숙소생활에서 정말 네네. 안 본눈 사고 싶을 정도로 자연인으로 돌아다니는 멤버 한 분만 꼽아주세요. 자연인으로? 네. 요즘에 덥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옷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하, 네. 예. 근데 오늘 제가 안 본눈 삽니다를 네. 하고 싶었던 게 예. 저희가 사실 숙소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장준 씨하고 예, 예, 쓰는 예. 거 맞죠?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잠깐 스케줄을 끝나고 보민 씨가 예. 저희 숙소로 놀러 왔나 봐요. 제가 없었었거든요. 예. 제 침대에 씻지도 않고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거기서 과자를 까먹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과자까지. 그래서 보민 씨. 제가 보민이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네. 아니, 왜 그랬어요? 아니 오늘 스케줄이 예. 끝나고 예. 형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예. 저희 숙소에 멤버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독방 쓰신다면서요? 네, 네. 근데 심심하잖아요 또. 아 독방을 쓰면 또 심심하구나. 외롭고 그래가지고 형들이 있는 숙소로 놀러 갔죠. 그렇죠. 스케줄이 잠깐 네. 비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주찬이 형 침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그 과자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내 침대 있냐 홀린 듯이 과자를 까게 되고 올라가게 되고 네네. 활동 끝나면 먹으려고 아껴뒀던 과자였거든요. 사준대요. 근데 10개로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사오겠죠. 네. 아, 근데 이제 독방을 쓰면은 어떻게 네. 지범 씨도 약간 좀 외로움이 있어요? 저는 지금 독방을 좋아요? 받고 나서 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아, 아직까지 안 외로워요. 뭐가 그렇게 뭐가 제일 좋아요? 일단 제가 네, 그 방에서 세 명이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방에 있던 두 명이 빠지니까 네. 조용해요. 방이 너무 넓어지고 넓어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뭐 이제 구조나 네. 필요한 것들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외롭지 않고 잘 즐기고 계시네요. 네, 전 아직까지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두 분은 뭐가 돼요? 아,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다르죠. 예, 좀 막내는 외로울 수도 있고. 그죠. 신봉선 씨가 복면가왕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복면가왕 얘기 여쭤보고 싶었냐면 이제 여기 지범 씨, 주찬 씨가 어렸을 때 또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결승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곡이 분명 있었을 텐데 있었죠. 어떤 곡이었는가. 저는 말이죠, 3라운드 곡이 동방신기 선배님 허그였어요. 고양이가 되고 싶어. 네,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네. 와, 오늘 침대 얘기했는데 우리 진짜 한번 들읍시다. 네, 예, 그러면...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대잖아요. 그 가사 아직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동방신기 허그 너무 좋아한 곡이었는데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려요. 5, 6, 7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와. 내 품 안 더 따스히 포근인 내 품에 감싸 안고 재우고 싶어. 이런 노래. 아, 네. 아, 이거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아, 그러니까요. 지금 하면 뭐 3라운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갈 수 있죠. 가왕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왜냐면 지금 나가면 경험치가 있는데 주찬 씨. 가왕까지 가야죠. 지금 나가면 긴장도가 다르죠. 완전 가왕 갈 수 있죠. 아,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무 어렸을 때 나갔어. 너무 어렸죠. 데뷔하고 한 7개월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3라운드 가면 2라운드 간 거면. 지금 이제 6년 차 넘었잖아요. 그죠. 6년 차입니다. 6년 차. 그런데 지금 한번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나가면 우리 골든차이드 이름을 다시 한번 세뇌시킬 수 있지 않을까. 빛낼 수 있습니다. 연락 좀 주세요. 복면가왕 관계자 여러분. 지범 씨는 그때 여러 곡 중에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 제가 그때 3라운드 곡이 장범준 선배님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향이 느껴진 거예요. 그거 한번 카메라 보시고 그 노래 지금도 엄청 많이 신청곡 온단 말이에요. 5, 6, 7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와!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 감사하네요. 아,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노래가 지범 씨랑 또 잘 어울리는 맞아요,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예전에 막 잔나비 맞습니다. 그 막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막 선덕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최정은 씨가 본인의 인별그램에 맞아요. 그때 제가 또 그 잔나비 선배님의 곡을 가지고 불렀죠. 더라이브라는 맞아요. 그 거기서 제가 곡을 불렀거든요. 진짜. 근데 그 유튜브를 찾아봐 주시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선배를 좋아했는데 선배님이 직접 딱 그렇게 인증을 해줬을 때 그 기분은 어때요? 정말 좀 신기했어요. 뭔가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나오는 기분이 드는 것처럼 그런 신기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지금도 이제 신곡 나오실 때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선배님. 또 그리고 프로그램 많이 하시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두 분이 같이 프로그램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날이 오길 바랄게요. 저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바비 인형 같은 비주얼을 가진 팀이죠. 모델돌 나인뮤지스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어요. 돌스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영앤파워를 보여주며 밝은 에너지 뿜뿜하는 NCT 드림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비트박스 흐르고 있습니다. NCT 드림. 자, 여기에 막내가 지성씨인데 20명 넘는 형들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있는 막내입니다. 보민씨가 생각하기에 이번 활동하면서 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준 형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네. 한 명만 뽑기 어려운데 이게 진짜로 제가 네. 멤버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주찬 씨 8명 다 잘 챙겨준 것 같아요. 다 잘 챙겨줬어요. 네 이건 진짜로. 네. 아 그러면 본인 생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네. 잠깐 얘기했지만 24일이 생일이잖아요. 네. 누가 제일 생일을 잘 신경 써서 주도하에 챙겨줄 것 같은지. 이게 뭐 멤버끼리 각자 10만 원씩만 거둬도 아 공평하게 공평 뭐 누구 뭐 상관없이 자본주의에 찌든 우리 막내 제가 한번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아니 근데 모아가지고 큰 선물을 해주면 좋잖아요. 저희 선물해주기에는 연습생 때부터 끝났거든요. 네. 사랑을 주겠습니다. 아 사랑을 네. 아니 근데 작년 생일인가 주찬 씨하고 주범 씨하고 뭐 몰카 한다고 몰래 카메라 한다고 아. 막 싸우고 막 맞아요. 있었죠. 정작 보민 씨 자고 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막 맞아, 본인들끼리 맞아. 연기하는데 장사도 자고 있고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어요. 근데 네네. 올해도 또 어떻게 그런 거 준비합니까? 어떻게? 사실 그때 저희가 숙소가 한 숙소여가지고 네네. 가능했던 일인데 아, 이번에는 그쵸. 뭐 보민이를 위해서라면 네. 뭐 보민이 깨워서 저희 단지로 아. 네 불을 일으킨 다음에 네. 파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활동 중이어가지고 파티가 가능할까요? 그래도 뭐 저희가 시간을 낸다면 네. 어떻게 해서든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는 침대 위에서 과자 까먹어도 허용합니까? 아, 전 보민이 침대에서 까먹어요. 아, 보민 씨 그러면 나는 이 품목을 선물 받고 싶다. 예를 들면 의류 아니면 뭐 헤드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 하나 있어요. 예, 뭐 신발 뭐 예를 들면. 아, TV. 아, TV. 아, 진짜 최악이네요. 세다. 아니, 근데 말만 해본 거예요, 일단. 예. 무선 TV요. 무선 TV. 알아, 요즘에 무선 TV. 벽걸이는 상관없어요. 벽걸이면 다 좋고. 벽걸이. 저희도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의견은 낼 수 있는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아, 그리고 미리 정말 축하드릴게요. 보민 씨, 축하. 감사합니다. 생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무결점 칼군무로 큰 사랑받은 애프터스쿨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애프터스쿨의 리더 가희 씨가 생각이 나죠. 아, 예, 뭐 그쵸. 퍼포먼스도 워낙 뛰어나고 엄청난 카리스마로 예, 팀원들을 예, 통합했는데 지금 대열 씨가 없어서 네네. Y 씨가 네. 하고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뭐가 좀 달라졌나요? 스타일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대열 씨 리더할 때랑. 그렇게 막 크게 다른 건 없거든요. 둘 다 이제 리더로서 리더십이 있는 형들이라 가지고 네. 대열이 형은 조금 이제 다정한 느낌이 있다면 네. 성윤이 형은 좀 단단한 리더라고 저희가 지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다 같이 모였을 때도 좀 실속 있게 네. 빨리빨리 무언가를 해나가자 이런 느낌이고 대열이 네. 형은 이제 누군가가 엄마 조금, 같은 느낌이죠. 네, 힘들면은 네. 다 끝나고 나서라도 얘기를 해주는 와. 네, 네. 좀 그런 형이거든요. 그래 따뜻함과 단단함 요즘 다른 성향의 리더입니다. 예. 아니 지범 씨가 오락부장으로 임명됐던데 네. 아니 본인 만족하세요? 좋아요? 오락부장이 네. 정말 제 의견 없이 5초 만에 생긴 거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아, 주찬 씨가 막 리드해서 막 이렇게 하던데요. 막, 막 놀렸잖아요. 재미는 네. 뭐 재밌어요. 네. 근데 멍석을 깔면 재미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좀 극복하고자. 그렇지 그렇지. 네, 이번에 또 극복하자. 네. 제가 오락부장 저희가 한번 임명을 했습니다. 잘 하고 있나요 오락부장? 잘 못 하고 있어요. 네. 텐션 항상 올려달라 그랬는데. 네. 저조해요. 네, 좀 요즘 저조합니다. 네. 아니 근데 텐션을 올리고 싶어도 지금 몸이 또 아파가지고 그러니까요. 좋지 않죠. 네, 네. 팔이 또 아파가지고 그래서 오락부장이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한 손이라도 네.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은데요 오락부장. 네. 아, 네네 파이팅. 네. 예,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센 누나 옆에 센 누나 역대급 프로젝트 그룹 한불 원정대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터치미 환불 원정대입니다. 자 뭔가를 환불해야 될 때 같이 가면 도와줄 멤버 도움이 크게 될 멤버 누구인가요?
장준 씨인가? 장준 형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어, 그래요? 네, 장준 형, 장준 형 아, 그냥 쓰지 뭐 하는 아. 네, 그런 타입이고 네. 여기 세 명은 없는 것 같아요. 진범 부민도 뭐 사면 그냥 잘못 왔다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쓰지. 그럼 누굴 데리고 가면 좋아요, 그럼? 저희 멤버 중에 서 있지? 저는 다들 얘기를 좀 잘해야 돼 가지고 오히려 승민 씨가 네. 승민 형은 울고 든 사람이어가지고 예, 예. 아니면 아닌 거다. 아 그래서 승민 씨는 네. 아 얘기를 좀 잘해 줄 것 같아요. 쭈뼛쭈뼛 하면서 어떻게든 받아오지 않을까. 아 그래 그래. 네. 아 이런 멤버 필요하거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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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 승민 씨 추천하겠습니다. 아 제시의 줌 챌린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쵸, 그쵸. 이번에 제가 보니까 리플레이 챌린지 뭐 예나 씨하고도 네네. 하고 종민 씨, 백가연 씨, 아 형들하고 할 때 어땠어요? 사실 그때 땀을 제일 많이 흘렸어요. 아, 비하인드 얘기해 주세요. 사실 네. 그 저희 것도 해주시고 예. 저희가 그 반대로 고라는 네, 예. 노래도 챌린지를 했었는데 예. 근데 배우는 게 어려웠어요? 아니면 가르쳐 드리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빠르게 습득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그 두 분이 춤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멤버들이에요. 결정적이시죠. 예. 대단하신 분들이셔가지고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예. 그때 저희가 했을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네. 못하고 네. 다른 날 했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정적으로 아~ 이제 밖에서 또 신지 선배님께서 네. 우리 후배 그룹 애들 거 열심히 해줘야지 대충 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네. 그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감독해주시고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찍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땀이 났구나. 네, 더 잘 나온 네. 영상을 찾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정말 그거가 같은 날 딱 촬영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맞아요, 맞아요. 날 촬영하는 게 어렵거든요. 어렵잖아요. 시간 관계상. 네. 아~ 그럼에도 정말 저희한테 잘해주시고 네. 네, 계속 웃음도 잃지 않아주시고. 아 거기 두 분 너무 재밌으니까. 아 너무 재밌어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유캐스 수현 씨하고 지범 씨하고 한 것도 봤거든요. 네, 아, 맞습니다. 고생했어요. 어떻게 괜찮았어요? 어 이제 또 저희 안무가 댄스 브레이크 부분을 네.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또 거기를 또 멋있게. 또 해주겠다고 네. 계속 이렇게 도와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알려드렸는데도 네. 한 번에 바로 알아들으시고 와. 잘 나왔는데도 네. 한번더 하겠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아, 욕심이 또 최고의 선배님이네요. 네. 같이 또 땀을 많이 흘렸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 어, 아니야 진짜 수현 씨가 너무 힘있게 딱 파워를 실어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예, 네. 예나 씨하고도 예 우리 여기 없는 우리 태그와 그렇죠. 우리 장준이 형 함께 했는데 같이 했어요. 같은 학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네 선후배 사이로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근데 영태기 형도 예. 같은 학교 이제 실목과를 나와서 네네. 또 금방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장준 태그 씨 함께한 예나 씨 영상도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듣기 편한 음악을 만드는 분들입니다. 롤러코스터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어요. 너의 목소리도 모두 다 잊어버렸는데 습관이란 게 롤러코스터 습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날 위해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가게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어차피 다 끝났다면 본인들만의 음악적 색채가 점점 짙어지는 분들이죠. 무대 장인 몬스타엑스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몬스타엑스 슈라웃 틀고 있습니다. 현우 씨가 음식에 진심이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그쵸. 안무도 막 음식하고 관련돼서 안무도 만들고 아, 막 아. 두 분은 약간 대식가죠. 주찬, 아, 주찬 씨는 잘 먹죠. 그죠 그죠. 먹는 거 좋아합니다. 어, 지범 씨는 대식가입니까? 제가 대식가는 아닌데 아, 이제 주찬이랑 같이 컨텐츠를 촬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대식가 이미지가 붙여졌는데 네. 제가 그날 그 치킨을 많이 못 먹었어요. 아. 저 혼자 네 마리 먹었습니다. 아. 네. 따라간 거라 가지고 저는 대식가가 그렇게 아. 중식가 네. 정도. 네, 준식아. 아니, 네. 주찬 씨는 제일 많이 먹어본 거, 이만큼 먹었다 하는 거 지금 기억 남는 거 뭐 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좀 네. 이름 많이 날렸거든요. 네, 뭐로? 라면요? 어, 이름을 날릴 정도요? 삼겹살 몇 인분? 24인분. 아, 물론 친구 3명. 네, 친구 3명이랑 아, 같이 24인분. 그리고 와. 공깃밥 8공기. 와. 혼자? 혼자.
국밥 여섯 그릇에 공깃밥 여덟 공기. 공깃밥 한 번에 공깃밥 여덟 공기요? 네네네. 아, 한 달 동안도 그렇게 못 먹어. 저 한 달 먹어도 못 유명한 먹어. 유명한 소식자시잖아요. 네. 좀 알려주세요. 저희 누나 좀 먹게 해주세요. 우리 누나 그 위의 건강을 네, 다시 한번 또 제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야, 여덟 그릇 와 대단하시다. 저희도 막 오네오 회식했을 때 주찬 씨가 막 피자 막 세 판을 막 이렇게 먹여놓고. 근데 거기 오네오는 진혁 씨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장난 아니었어요. 두 중에 누가 더 많이 먹습니까? 진혁 씨도 엄청 먹던데. 진혁이 형 근데 먹는데 안 찌잖아요. 안 쪄요, 안 쪄. 정말 화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먹는데 안 찌는. 진혁 형은 잘 먹는데 네. 뭐 둘이 잘 먹으면은 뭐 거의 뭐 하루 종일 먹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 누가 더 승자인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그렇게 막 대결을 해본 적은 없다고 제가 모르지만. 네네. 그래도 둘 다 잘 먹는. 제가 봤을 땐 주찬 씨가 한수 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요? 너무 아. 잘 먹어요, 주찬 씨. 이제 놀랍네, 진짜 놀랍네요. 아유, 나중에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주세요. 저 초대해주세요. 네네. 네네. 이제 배우고 싶습니다. 예. 진짜 가서 좀 우리 누나도 네. 많이 먹게 좀 해주세요. 위도 늘어나거든요. 아, 안 늘어나는데. 저랑 누나가 샤브샤브를 먹은 적이 있어요. 네. 공연 전에. 네. 근데 샤브샤브 고기랑 뭐 볶음밥이랑 다 시켜놨는데 네. 샤브샤브 두덩이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 저 진짜 신기해요. 저 진짜 그래서 어떻게 커피도 네 맞아요. 어떻게 오늘 하루 종일 먹어. 이게 하루 종일 신기해요. 아바라를 어떻게 그렇게 조금 종일. 드시는지. 네, 한 3, 4시까지 이렇게 먹습니다. 아, 제 입장에서 밥 여덟 공기를 어떻게 한 자리에서 다 먹나 너무 신기하네요. 여덟 숟갈도 잘 안 드시잖아요. 여덟 숟갈 그렇죠. 이제 겨우 먹죠. 겨우 그쵸, 여덟 숟갈 겨우 먹습니다. 아, 재밌네요. 사실은 여기 어디 몬스타엑스의 형원 씨가 또 소식자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여기서도 소식자가 있는데 보민 씨는 어떻게 소식자 쪽입니까? 저는 근데 진짜 소식까지는 아닌데 네. 많이 먹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못 먹죠. 입이 짧아요. 입이 짧아요. 네, 그래서 형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저는 근데 가끔씩 신기한 게 네. 형은 먹으면서 또 다른 음식을 생각해요. 그래, 나도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대체자들의 공통점이잖아요. 원래 안 그래요. 공통점이 있는 게 네. 전날 밤인데 네. 내일 아침 음식을 생각해요. 그래, 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 진짜로? 고기를 싸서 먹고 있으면서 다음 거를 비빔냉면을 쳐다보는. 네. 쳐다보는. 미래를 보네요, 다들. 원래 다 안 그러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신기하네요. 근데 우리 소식자 입장에선 주찬 씨가 신기하고 주찬 씨 입장에선 이제 우리가 그쵸, 신기하고. 그렇네요. 그럴 수 있죠. 나중에 두 분이 먹방 한번. 예. 저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골차의 소식자와 네. 대식자. 그래, 괜찮다. 괜찮네. 제가 이거 회사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네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획안이 좀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아마 통과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루빨리 또 보여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식자는 우리 막내예요? 확실히? 우리 근데 골든차이드 내에서 입 짧은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동현씨도 굉장히 소식자고 동현씨 네, 보미씨도 소식자고 네. 성윤씨도 치킨 두 조각 먹으면 배부르다 그래요. 성윤 씨도 와이 이상한 사람이. 그러면은 그러면 나랑 비슷한데 네. 저도 한 두 개 정도는 먹는데. 에이 두 입이죠. 두 개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와이 씨하고 한번 붙어볼 만한데 제가. 바로 집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런 걸로 또 골든스 여러분께 네. 재밌는 볼거리를 또 제공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네. 골든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이 트렌드 그죠. 요즘에 트렌드잖아요. 주찬 씨가, 네. 주찬 씨가 기획한 게 잘 통과돼서 부디 영상으로 뜨길 제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화이팅입니다. 네네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 장꾸미를 보여주는 게 이 팀만의 매력입니다. 슈퍼스타 슈퍼주니어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룹이죠. 선한 연장력을 끼치는 방탄소년단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1위 차지했고요. 다이너마이트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이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지범 씨 네. 오늘 못한 얘기 있어요? 준비했는데 못한 거 있어요? 오락부장. 일단 네. 여기 와서 너무 너무 술술 말이 잘 나와가지고. 괜찮았어요? 네. 오늘 말 잘했어요. 진짜? 네, 깜짝 놀랐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없어요? 네, 이제 또 제가 라디오. 네.
에서 또 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고정 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선배님한테 오늘 또 배울 점을 많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거요? 진행을 엄청 잘하시는 친구예요. 너무너무 잘 말씀하시고 베테랑이시죠. 머리 회전이 엄청 빠르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일주일 전부터 영상을 다 보고 오세요. 아, 애정 애정 애정. 그래서 저도 애정.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워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DJ가 될 거예요, 지범 씨. 감사합니다. 그럼요. 오늘 우리 막내 보민 씨 못한 얘기. 저는 사실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사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을 읽는 건 잘하는데 네. 제 생각을 말하는 건 좀 잘 못해 그거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오늘 항상 러브게임 올 때마다 뭔가 말을 되게 잘하고 가서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항상 잘하고 갔어요. 오늘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랬는데요. 여기만 오면 그래요. 뿌듯함을 느껴가지고 이게 바로 소연 매직입니다. 매직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생일 잘 보내시고 나중에 영상 한번 꼭 올려주세요. 생일날.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 추천 씨 어땠습니까? 정말 러브게임 나오고 싶었거든요. 기다렸어 저희도. 활동을 하면 나오게 되는데 네. 활동 때 솔직히 이제 뭐 수면 패턴도 어렵고 네. 밥도 잘 못 챙겨 먹으니까 지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만 나오면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때문에 저희 약간 테라피예요. 네. 네, 러브게임 테라피, 소연 테라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힘을 얻고 네. 활동 마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무리 활동 잘 해주시고 엔딩 네. 요정 잘 해주셔야 돼요. 네, 네, 두 분 막내도 잘 해주셔야 되고 나중에 뮤지컬 홍보할 때 따로 추천 씨 한 번 또 따로 나와주시고 네. 연기할 때 막내 네, 따로 또 뭐 항상 이제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네. 두 분 씨 같이 나중에 따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카메라 보시고 골든이스 따랑해요로 귀엽게 마무리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둘 셋 골든이스 따랑해요. 골차 따랑해.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